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.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?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. 진행자가 선정적인 맛 좀 봐라. 안 돼. 돼. 오케이. 내뱉는 욕설도 인터넷 방송에선 여과 없이 흘러나옵니다. 개 X같다고 했다. 개 X같다고. 아씨 댐 진짜. 유명 먹방 유튜버도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사과했습니다. 아니야. 아 맞. 보태가 뭐냐고요? 이제 보태 배요. 참 이게 미쳤냐?